자, 이 그림은 순장 당한 여인이에요. 억지로 죽음을 맞았는데 참이 순장이라는 게 억지로긴 한데 또 반은 자발적인 거야. 당연히 이렇게 예전에 그랬죠. 남자가 또는 윗사람이 죽으면 여자가 그 궁녀나 왕이 죽으면 궁녀를 같이 파묻고 어떤 그 사람의 부속물, 그 사람의 어떤 도구처럼 자신을 생각해서 당연히 그런 거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인정하고 같이 죽은 받아들이는데 반은 타인에 의해 희생된 것이고 반 정도는 내가 원해서 죽은 죽음이죠.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불쌍하고 아프고 괴롭고 하지만 아름답다는 거. 타인의 도구로 사는 것도 사실은 그 마음도 아름답다는 거. 그 마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 삶을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내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인정하면 아름답게 이렇게 죽을 수 있죠. 순장당한 여인인데 당했다고 하기는 너무 평온한 얼굴이죠. 자기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서 기꺼이 누구와 함께 죽음의 길을 가주는 의연함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어요. 편안함이 있습니다. 죽음의 길을 동무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. 사실은 순장당한 여인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사실은 누군가와 죽음까지도 같이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, 깊은 사랑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. 같이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. 여러분이 있나요? 이렇게 같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? 이런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개가 돼도 좋고 소가 돼도 좋고 벌레가 돼도 좋고 행복하지요. 같이 죽어줄 수 있는 사랑, 순장당한 여인이었습니다.